파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고래고기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검찰하고 경찰 관계가 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대립적 관계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.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형하고 오늘 해라. 형하고 오늘 한다고 너희 그러면 딱 크면 너 그래 하지. 형하고 오늘 했대요. 내가 지하고 무슨 그 약속을 해갖고 30일 약속을 비틈이고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. 다른 건설사로 이 시행권이 넘어오도록 하는 역할. 그 역할을 하면서 30억을 받기로 한.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.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. 뭐 그런 기류가 경찰 쪽에서도 많았죠. 거래고기 사건으로 인한 검찰의 일종의 좀 보복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적지 않게 흘러나왔던 게 사실입니다. 네 번인가요? 계속 조사받으면서 일반적인 진술을 했다가 갑자기 검찰이라니까 갑자기 확 바뀌어요. 그럼 뭘 믿어야 되냐? 이게 사실 안 좋으면 이게 법원에 갔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처음에 진술하는 게 오히려 더 사실의 가능성이 높아요. 아, 김홍태씨 돈을 빌려줬다고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 빌려주고 지금 다 빨린 거 받은 거예요, 지금요? 네. 아, 근데 여보세요. 거기 어디세요?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어요.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? 저 개인적인 사생활인데. 김홍태 씨하고 동거리가 좀 있더라고요. 투자 겸 대여 겸 뭐 그런 식으로. 네. 김홍태 씨하고 뭐 굳이 한테 뭐 검찰청 전화 왔더라고 할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오셔가지고 여기는 검찰청 1210호실입니다. 김홍태에 대해서 당연히 돈도 못 받을 건데 왜 저리 놔둬놓고 있느냐고 이 천지 사기꾼이 비리 엄청 많은데 고소해라. 검찰 수사를 한 4번이나 받게 되는데 4번 받아도 주로 다 김홍태에 대한 조사라. 검찰 현신서도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고소를 청구하는 데서 또 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은 이거는 법관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. 고소나 이러한 것들을 종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직권 남용 수사가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